처음부터 제대로 해요. 여행 중개소에. 야, 아, 누구? 아, 죄송합니다. 양호입니다.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다시 한번 가자. 아니, 이거 그대로 살려. 아니, 아니. 야, 여행 중개소의 이부장. 양호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많이 했죠? 많이. 다섯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다른 코너 다 없애고, 프리토킹으로, 우리가 여행. 그런 걸 원했어. 여행 기자로 사는 법. 살아가기. 살아가기. 뭐, 여행 기자의 삶. 여행 기자의 일상. 여행 기자의 고통. 아니, 근데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야. 여행 기자가 그렇지. 직접 하면은 여행을 정말 많이 가냐? 그렇지. 많어. 진짜 많어. 질문 많고, 또, 어떤 질문 주셨어요? 좋겠다. 좋겠다. 이 얘기는 할 말이 많지. 그렇지. 좋겠다가 말해서 오늘은 준비된 코너 없이 그냥 여행 중개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프리토킹을 중간중간에 갈 거예요. 맞아. 이게 재밌어, 사실. 우리가 절대 그 컨텐츠가 준비가 안 된 건 아닙니다. 진짜 많어. 일단, 저희가 얼마나 자신 있냐면, 다음 시간에 또 오키나와, 일본 오키나와가 준비됐어. 원래 하려고 그랬지. 하려고 그랬는데, 가끔씩 이렇게 또 우리 그냥 프리토킹 썰 푸는 걸로 그렇죠. 하는 것도 재밌게 다들 간혹 보면은 그 주위에 여행 기자에 대해 궁금증이 많더라고. 맞아요. 너무 부러운 직업이라고. 근데 개뿔 부럽기는 씨. 한번 해봐 씨. 그래요? 자, 그러니까. 자 그럼 그래서 K부터 한번 시작. 그러면 아니 잠깐 우리 또 기본적으로 소개해야 될게 있잖아. 그렇죠. 자 여행 중개소는 유튜브 채널에서 여행 중개소를 치시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팟캐스트 팟빵에도 여행 중개소를 치시면 현재 다.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편집해서 올라가 있고 영상 보기 싫으신 분이나 불편하신 분은 다운 그 팟캐스트 팟빵에서 그렇죠. 여행 중개소를 검색해서 다운 받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잠깐만 저거 아니, 또 해야 돼 선물 아니 선물 말고 그 전에 해야 할 거 있잖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구독 필수지 그거 아니 필수야 알려드려야죠 지금 알려주면 까먹어 아 그 계속 해야 돼 10분마다 해야 돼 그래서 방송이 30분이니까 세 번을 할 수 있어. 그래.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방송 중에 우리가 좀 우리가 각본 없이 미흡한 부분이 있죠. 대본 없이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말 실수가 어떤 팩트의 차원이 아니라 뭐 단어, 비행기 표인데 무슨 기차표라고 그랬지. 여행표 이렇게 그렇게 한 거랑 지적지를 두 개 이상 해 주시면 저희 해수석 이메일 자막에도 까는데 이메일 artdi@golbaengi.net으로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2명, 세 명에게 소정의 선물. 선생님 이것도 한번 해주시죠. 그리고 저희가 여행을 갔다 온 데가 좀 오래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추가해 주신 분들에게도 또 선물. 근데 얘기했잖아 내가 뭐지 여행 정보를 우리한테 얻으시려 하지 마세요. 여행 정보는 아니 여행 정보는 인터넷에 서치하시라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런 게 있다. 아 고맙잖아. 그래 그런 게 있다. 그다음에 우리 얘기를 듣고 아 거기 한번 가보겠다. 빠르지 막. 저번에 그게 그만해요. 파리 마카오 좋은 데가 아닌데 뭐 세월시간 얘기를 해. 아무튼 거기 가면 우리가 있었던 일이나 그런 걸 좀 재밌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자극을 받으시라고 그렇죠? 하는 거니까 여행 정보는 우리가 알려드릴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다음에 또 서치하면 많이 있으니까 그건 거기서 하시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안광이랑 저랑 여행 기자로 살아가는 법 여행 기자의 세계 잡 오브 더 월드 아무튼 그거 저기 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양광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쩌다 살다 보니 우리 양광은 IT 전문 기자 하다가 또 어떻게 살다 보니 여행 전문 기자가 그러니까, 됐고 나도 않았어? 나도야 원래 잡지사야. 나 원래 잡지사 월간지 출신인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 살다 보니 또 이쪽으로 흘러 들어왔는데 자, 이게 부장님 그러면 본론적인 질문부터 합시다. 그래 네가 한번 물어봐 나한테. 부장님 그럼 여행 기자 좋아요? 좋지. 난 좋아요. 뭐가 난 좋아. 왜 좋냐면 일단은 재밌어요. 컨텐츠 다루는 게 재밌잖아. 그렇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정치 기자나 뭐 경제부 기자 깜도 안 되지만 우리가 된다고 생각해봐. 그럼 맨날 접하는 게 뭐 이 그래프 봐야 되고 정치 누가 어떻게 하고 뭐 누가 미투가 어쩌고 누가 대권 후보가 어쩌고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다루는 컨텐츠. 근데 그렇죠? 우리 여행 기자는 아시다시피 맨 다루는 컨텐츠가 아름다운 여행이야? 해변의 사진. 어디 호텔에 무슨 음식. 그러니까 이게 일간지하고도 또 우리가 다르잖아요. 다르지. 그러니까 그쪽 부분은 안 좋은 부분을 캐치해가지고 그렇지. 이것을 좀
고발 형식으로 어.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행 업계지라고 하시죠. 그렇죠. 여행 업계 여행 업계 전문지인데 우리는 이제 그런 그 여행지 소개나 여행지나 그렇죠. 이런 것도 하지만 또 여행 업계 돌아가는 소식 또 뭐 안 그렇죠. 좋은 소식도 있긴 있었는데 여행 업계 소식은 뭐 전문적이고 머리 아프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자고. 뭐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튼 여행 기자 큰 틀에서 그래서 여행 기자 이제 여행지 우리가 많이 가고 하잖아. 그래서 나는 좋아. 제일 다루는 콘텐츠가 재밌어. 그래 너 양국 너는 어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행 기자라고 해서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왜? 왜 하냐? 아니, 그, 제가 좋아하는 거는 기자라는 그, 응. 큰 틀에서의 그, 직업을 좋아하는 거지. 응. 딱 아. 여행을 한다기 보다도, 응. 여행을 우리가 가는 게 순수 여행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말해. 그렇지. 일하는 거. 일로 가는 거고, 출장이라고 응. 생각하시면 돼요. 응. 많은 분들이 그러죠. 기자님께서는 양광 기자님께서는 여행을 좋아하셔서 여행 기자를 하시나 봐요라고 하면 저는 반대로 물어봐요. 홍보 일을 좋아하셔서 홍보 일을 하십니까라고 말하죠. 실제로 업하고 취미 생활은 이렇게 합치될 수 없다라는 게 야, 너 그러면 여행을 안 좋아하냐? 진짜로? 아니요. 저도 아, 진짜로 이거 방송을 떠나서 그러니까 여행을 싫어한다기보다도 저는 여행 가서 쉬는 걸 좋아해요. 근데 과정이 귀찮은 거지. 아, 그렇죠. 뭐 호텔 가서 뭐 수다나 떨고 맛있는 거 먹고 쉬고 이런 야, 것도 과정은 다 귀찮어. 막 짐 싸고 뭐 찾아가고 그 보안 검색 받고 귀찮은데 그것도 여행이야. 매력 아니야. 그렇죠. 그것도 매력이죠. 매력 사실 아니야. 부장님하고 여행 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도 부장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재밌잖아. 아 재밌죠. 재밌죠. 만약에 출장을 가더라도 마음에 안 맞는 사람끼리 아 야 그거보다 괴로운 일 없어. 아 그렇지. 야 여러분들도 싫어. 아시겠지만 여행이요. 물론 여행 갈 때 같이 갈 때 같이 마음 맞는 사람이랑 가도 싸워요. 그렇죠. 가도 싸우는데 이게 우리는 또 일에 엮이다 보니까 간혹 그 생판 처음 보는 사람 아니면 또 가끔 또 이렇게 관계가 좀 애매한 사람은 가게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인데 그때는 아씨 우리 또 사전에 또 우리 막 아우 이걸 해야 하냐 말아 나 저 새끼 아우 저 새끼 내가 가야 되냐 막 이런 얘기 하면서 가는데 그러니까 똑같아 야 다른 건 여행 기자는 좋다. 좋아. 나도 좋다. 나는 좋고. 근데 일이 어렵긴 해요. 일이, 야, 뭐가 어렵냐? 씨, 너 IT 전문지 해봤지만, 그거보단 낫지. 야, 그건 아니야. 노무 자체가 어렵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나는 좋아. 아무튼 좋은데, 왜 좋냐면, 나와 다루는 컨텐츠도 컨텐츠지만, 또 내가 개인적 성향이 그런 막, 이렇게, 그런 거 좋아하잖아. 약간 보기와는 달리 내가 좀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이고. 예술 내가 또 예술을 전공하고. 아무튼 그런 게 좋아서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일적으로도 가지만, 가서 우리가 이렇게 딱 보고, 느끼고 이런 게 나는 너무 공부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죠. 너무 좋고. 그래서 영국을 좋아하는구나. 양복? 영국. 아, 그래서 영국은 아니라 유럽을 좀 좋아하지, 비교적. 지역은? 유럽. 저는 반대로 유럽, 유럽이나 미주처럼 먼 데는 좀 선호하진 않아요. 아, 난 장거리, 단거리를 떠나서 유럽이 참 볼 게 너무 많고 배울 게 너무 많아. 근데 그 휴양지는 쉬는 거 참 좋지. 근데 휴양지에서 그냥 쉬니까 그건 좋은데 사실 좀 이렇게 배우는 차원에서는 좀 없어서 그건 내 별로 뭐, 개인적인 뭐 성향인데 그건 그래. 아무튼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뭐가? 아, 그래, 여행기자 하면서도 좀 싫어하지. 그렇지, 역 같은 거? 네. 야, 역 같은 거 많지.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야, 물어봐. 다 얘기해줄게, 오늘. 아니, 오늘 내가 다 얘기해줄게. 아니, 이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해봐요. 자, 좋아할 만한 얘기? 관심 있는 얘기. 관심 있는 얘기. 그러니까 네가 물어봐. 네가 저기 시청자 입장에서. 그러면... 무조건 얘기하라면 내가 뭘 얘기해. 아, 그치. 그거 좋은 질문이다. 그러면 여행기자 할 때 좀 이때만큼은 좀 하기 싫다 이럴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있지 언제가 제일 그래요? 있는데 그 이때다 그럴 때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가서 우리는 또 가서 일을 하잖아 그치. 가서 노트북 들고 가서 밤에 이제 또 남들 이렇게 펍에서 맥주 마시고 할 때 나 같은 경우는 또 일을 하잖아 부장님 나도 일하잖아 원고 쓰고 사진도 엄청 찍어갖고 정리하고 이럴 때는 이제 밤 10시 11시 호텔에 딱 들어가고 야 이거 뭐 좀 이렇게 돌아다니고 싶은데 일해야 되잖아 또 막 원고 그치. 쓰고 보내고 하는 그게 그럴 때는 야 이게 내가 진짜 여행 기자기는 기자 맞는데 여행 기자 맞나? 뭐 그런 그치. 생각이 들 때가 우리가 있어 우리가 여행을 누구보다 가까이 있지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요즘에 그 이제 인터넷이 너무 빨리 SNS가 발달돼서 우리보다 일반인들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게 그거는 아주 쪽팔린 일이지
쪽팔린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더 전문성이 있어요. 더 전문성이 있어. 우리 또 여행 작가, 우리 또 우리 야 우리 또 여행 작가 많이 알고 있잖아. 그쵸? 우리 또 방모모 그 어디 그분이랑 어? 방모모 그 있잖아. 우리 볼 볼 팀. 아. 그분도 우리 언제 한번 초청하자. 그분이 또 라오스 채. 야 라오스 책 줘봐. 한번 우리 홍보 한번 하자. 라오스? 어 라오스. 방... 우리 박 작가. 아 박 작가. 어 박 작가. 박 작가. 방 씨가 어딨어? 우린 방 씨 없어. 박 작가 줘봐. 야 우리 한번 홍보 한번 하자. 우리 박 작가. 라오스. 야, 그것도 있냐? 그럼요. 자, 우리 그, 이렇게, 우리 그 박 작가라고 여행 작가인데, 그 여성분이신데, 라오스 책이랑, 또 이거 뭐야, 보라카 이슬람이야, 여러분. 보라카 요새 잘 나오네. 어, 야, 우리, 저, 아, 우리 보울이지? 아니, 보울도 있어, 여기. 아, 보울도 있어? 자, 우리 방, 줘봐. 아니. 우리 방송도 방송이지만, 여기 보면 더 잘 나와있어요, 이거. 어, 이거 진짜 잘 돼있어요. 제가 살아보까진 권해드리진 않는데,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또 박 작가 섭외하려면 이런 게 좀 필요해. 네, 그래서 못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그 작가분들도 너무 많고, 또 일반인들도 너무 많이 알아. 우리보다 많이 알아. 사실 여행지 정보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분들이랑 좀 다른 게, 이제 여행 산업이 돌아가는 거를 조금 더 잘하는 것 뿐인데, 뭐 개꿀 차이도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저희가 그래도 우리가 비교적 평균 이상은 다니잖아. 그쵸? 평균 이상은 다니고. 아, 근데, 이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행 산업 안에서도 기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잡지 아 잡지도 있지. 잡지도 같은 좋아. 분들은 오히려 출장을 더 싫어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래? 갔다 와서 하루 쉬고서 하루도 못 쉬고 가시는 아, 분들 많아요.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가시니까. 야 그건 별거야. 공항에서 짐 받았고 다시 출발하는 사람 난 그 짓은 못해. 어, 야 그것도 진짜 대단하더라. 난 그거 체력이 야, 일단 받쳐줘하고 자기가 정말 여리가 있고 해야지 그치. 그건 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진짜 여행 기자라고 해서 쉬운 것만 아니다. 너 얘기 잘했다. 체력이 중요해. 또 여행 기자는 체력이 중요해. 나 오늘 건강검진 받고서 너무 힘들었잖아. 그래, 그 체력이 나도 이제 나이가 먹었나 이 체력이 너무 뚝뚝 떨어져 갖고 체력이 떨어지니까 돌아다닐 수 있게 너무 힘들어서 체력 해야 돼요. 체력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또 뭐 어려운 점은 뭐 그런 거 빼고는 크게는 없고 보람이 더 많고 그리고 여행 자체 스케줄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뻑뻑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해가 뜨자마자 해가 지가고 거의 밤 새벽까지 일을 해야 돼요. 야 공식 일정 끝나면 또 만찬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파티. 아니 그게 거. 있으면 오히려 낫죠. 근데 아, 파티고 또 아주 힘들어. 한밤중에 뭐 야시장을 가야 한다던가. 그렇지 그런 것도 그런 있지. 것도 있으니까 막 새벽에 야, 또 그것만 아니야? 그 공식 일정 외에 출장 갔을 때 공식 일정 외에 또 개인적으로 취재를 해야 되나? 어렵게 간대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쉽게 갈 수 있는데 다 어디나 쉽게 갈 수 있는 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가 조금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어요 괜찮다. 재밌어서 이게 그 또 우리 여행산업 얘기는 내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커지잖아요 여행 우리 한국 시장이 그래서 그렇죠. 이게 이제 이쪽 전문 인력도 이제 점점 내가 봤을 때 필요할 것 같아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젊으신 분들인데 이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한번 지원화 도전 관심을 갖고 지원해보는 것도 괜찮아 재밌어 아 부장님 가끔 뭐 대학생들 대상으로 강의 같은 것도 하시잖아요. 아, 아니, 물론. 강의는 아니고, 이 말이야. 아니, 그거 말고. 특강. 특강인데, 아. 이제, 여행 기자로 특강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여행 업계에 그렇지. 이제 입문하고자, 그렇지. 여행사에 좀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양광, 아쉽더라고. 모르는 게 많아. 왜냐면, 항공사 그러면은 다 무슨 뭐 승무원 아 그렇죠 그럼 무슨 여행사 가면은 되게 여행을 많이 그렇죠. 다니는 줄 알아 항공사는 이제 항공 승무원은 그렇다 쳐 근데 항공사도 야 우리 잠깐 그 얘기를 해주자 항공사도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아 여기 예를 들어서 뭐 AA 그 저기 미국에 어떤 항공사가 있는데 요 항공사라고 그래서 뭐 외국계 회사긴 하지 본사가 근데 여기에 취직한다고 그래서 그게 뭐 꼭 여기 본사 직원 소속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홍보대행의 아니, 역할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있으니까 발권을 하시는 직접 하는 내근직도 있잖아요. 뭐 국내 항공사 아니 그건 이제 직종 구분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고 여러 가지로 있으니까 그리고 넓다. 그 아무튼 뭐 이렇게 좀 잘 모르시더라고 이 업계의 어떤 잡에 그 관심 자체가 디테일한 왜 그러냐면 업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이제 시청자분들은 이제 그렇지. 정말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는 여행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다르죠. 그렇지. 아무튼 그래서 이게 뭐 그 뭐라 그럴까 그 우리나라 항공사도 그렇고 관광청도 그렇고 직할로 운영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의 수가 이제 그 대행의 역할.
뭐 홍보면 홍보 마케팅 마케팅 아니면 어떤 전반적인 한국 시장에서의 영업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대신해서 맡아주는 뭐 전문용 화요인데 그런 거 쓰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아 이거 너무 우리 길게 했어 그렇지 그거를 그런 게 있으니까 기자부터 일단 정리 자세히 한번 들여보시면 그런 여행 기자가 상당히 좀 재밌는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적극 강추를 좀 해드리는 입장이고 양왕 넌 어때 그래서 뭐 계속 할 거야 평생 저는 사실 여행 기자를 오래 할 생각은 없어요. 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기자를 계속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 어쨌든 해왔던 직업이고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직업이니까. 너 그럼 뭐 할 거야? 여행 기자 안 하면 너 그나마 여행 기자 여행이니까 널 받아주는 거야. 무슨 소리야? 어? 나 아직 IT에서 먹어주거든. 야, 너 무슨 IT 뭐하러? 나 그래? 불러주는데 많아. 빅데이터라 얘기하고 말이야. 야, 빅데이터 한 5년 전에 내가 전문가였어. 뜨기 전에. 야 요즘 야. 어? 진짜 웃긴다. 옛날에는 뭐 무슨 뭐 옛날 벤처분 볼 땐 다 벤처 전문가고 그 시절 지나가니까 그쵸? IT 전문가가 근데 똑같은 사람이 시절 지나가니까 요즘에는 또 뭔지 아냐 너? 뭐. 4차 산업 전문가가 돼 있어. 아씨. 야 이게 기자 얘기까지 넘어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요 정도만 하고. 야 그러니까 넌 좋아 안 좋아 그 얘기에. 권해드리고 싶어 안 권해드리고 싶어. 기자 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행 기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야 기자면 다 솔직히 권해주기 싫다. 왜? 기자. 야 제일 빨리 죽는 직업이 뭐 기자야. 뭐 그리고 요즘에 기자나 기레기라는 소리 듣고 나 우리도 기레기라는 소리 듣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지만 기레기 같든지 말든지 뭐. 그 여행 기자도 기레기지 뭐 맞아. 야 그렇지 우리도 안 좋은 소리 많이 듣잖아. 사실. 뭐 어쨌든 그런 또 뭐 궁금한 거 없어? 야, 우리가 이게 실시간으로 방송했으면, 어? 아, 그쵸, 받으면 되지. 받으면 되는데, 우리끼리 주고받으려니까. 아, 우리 하면 되지. 아, 이 얘기도 많이 들어봤어요. 뭐. 여행기자니까 좋은 데가 어딨냐, 이런. 좋은 데, 그렇지. 넌 좋은 데 어디야, 양반? 난, 저번에 우리 지난번 방송에서 나왔던 데죠? 보홀. 지금 만약에 돈을 나한테 한 200만원 주고, 양광,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봐 하면은, 저는 무조건 필리핀 보홀이에요. 야, 너 200만원이야, 씨. 아이, 100만원 갔다가 갈 수 있는데, 미주나 유럽 못 가잖아. 아니야. 그래? 그럼 너 보홀을 또 가고 싶다. 그럼 그동안 다녀온 것 중에서도 보홀이 최고야? 그쵸. 너 인생 여행이지? 최근에서? 한 최근? 1년. 아, 최근에? 그러면, 지금까지 인생 중에서? 인생 중에서? 일본이죠. 일본 좋다. 야, 나도 물어봐, 임마, 빨리. 아니, 기다려요, 부장님. 부장님, 그럼 어디, 그러면, 최근 1년 중에 제일 좋았던 데가 어디야? 야, 최근 1년으로 하지 말고. 아니, 야, 일단 물어봐 줄게. 최근 1년? 최근 1년에서는 좀, 1년 사이에 또 많이 갔다 한다. 아, 1년 사이에선 캐나다. 캐나다 어디? 캐나다는 이제, 뭐, 내가 내 의지대로 갈 수는 없었는데, 장소는. 어디였어? 난 이제 저기 갔지. 어디냐? 저기, 어디지? 캘거리. 알버타.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안 난다. 시즈오카처럼 안 나. 야, 근데 캐나다인데 일단 캐나다의 어떤 특정 지역 중요하지만 어차피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중간에 경유를 했기 때문에 아무튼 나라로 치면 캐나다야. 아, 부장님 그러면 캐나다. 야, 쪽팔리다. 생각이 안 나. 아니, 생각이 갑자기 안 날 수도 있다니까. 이거 그럴 수도 있어. 돌아보겠다. 언제 왔다 갔어요? 내가 1년 좀 안 됐지. 작년에 우리 그 대선 때. 아니, 그 겨울에 왔어요? 여름에 왔어? 그때 5월에. 어, 대선 때. 괜찮네. 그때 그러면 어때요? 전반적인 여행하기가 괜찮아? 야, 캐나다는 진짜 대단하더라. 내가 진짜 캐나다는 이번에 한 5월에 갔는데 대선 때 대통령 선거 때 내가 항상 여기를 봐야겠다.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다. 그렇지. 야, 근데 캐나다는 진짜 할 게 땅이 넓으니까 할 게 너무너무 많아. 뭘 했는지 좀 얘기해 봐.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공존한다고 나는 좀 생각해. 아, 그거 괜찮다. 5월에 갔는데도 저기 저쪽에는 막 눈이 있고 여긴 또 따뜻하고 하고. 아니, 얼마 전에 뭉쳐였던다에서 캐나다 했잖아요. 두번 했지. 두번 했는데 이번에 또 했어요. 밴프 쪽으로 했는데. 그게 두 번째일걸? 했는데 나는 무엇보다도 거기 뱀프 국립공원에 있는 온천 꼭 가보고 싶더라. 아, 온천. 나 온천 되게 좋아하잖아. 그래서 일본을 좋아하는 거야. 야, 그럼 온천 하려고 캐나다는 좀 아니야. 아니야.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 대만도 온천 잘 돼 있고, 뭐, 일본도 잘 돼 있고 하는데, 계절별로 조금씩 느낌이 다르잖아요. 우리 겨울에 갔을 때도, 눈 내린데 착 소복하게 깔려있는데, 온천 했을 때, 야외 온천 했을 때 되게 좋았잖아. 아, 근데 온천, 그런 느낌이 좋아. 온천 좋은데,
이 캐나다는 아무튼 이 겨울 여행도 겨울 여행이고 봄 여행도 다 좋은데 이거 캐나다는 특집으로 우리가 구성을 해서 방송을 해도 한 100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부장님 너무 많아. 야, 아, 야 캐나다도 캐나다인데 또 내가 또 아, 체코. 아, 체코. 야, 씨, 체코는 체코. 아, 체코는 내가 진짜 여러분 내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야경 멋있는 데는 유럽에 웬만한 데는 다 가봤는데 야경도 아무튼 제일 멋있는 곳은 체코야. 그렇지. 나 그 체코를 한 그리고 점수를 하나 별 하나로 더 줄 수 있는 점이 유럽에서도 싸. 아, 그렇지. 여러분 아시죠? 체코는 멋있기도 하지만 아니,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아, 그래 몰라? 아, 그래? 모르지. 체코는 가성비지. 그렇죠. 가성비가 너무 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딴 나라에서만 예를 들어서 하나로 한 50만 원 정도 좀 유명한 그런 호텔 50만 원 줄 돈을 체코는 20만 원 선에서 해결이 돼. 그렇죠. 와. 한 100불 정도 들어갈 거를 그렇지. 한 70에서 60, 60에서 70 정도로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그렇죠. 체코는 뭐 너무 많이 가긴 하는데 체코는 정말 너무 예쁘고 멋있고 정말 대단. 거기다 가성비까지 좋고. 난 그래서 안전하고 좋아. 또 먹을 것도 괜찮아. 먹을 것도 토끼고기가 많은데 아무튼 그리고 많고 또 이렇게 이색 호텔도 많아. 그래서 체코도 또 우리가 우리 인식 뭐 꼭 여행을 좋아하시면 체코 필수 여행. 체코도 가야 되고. 체코 광성어 친한데. 광성 뭐 아무튼 기회 되면 갈 거야. 또 가고. 그다음에 캐나다 아무튼 캐나다도 캐나다. 대단해. 이 과장님 보고 계시죠?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 뭐 그런 얘기. 아, 과장님 그러면 그 1년 사이는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어디? 전체로 봤을 때. 전체로 보면 나는 내 인생 여행지는 이스라엘이야. 갈 수 있어요 요새도? 아, 왜 못 간만? 원래 거기가 나는 내가 알기로 근데 난 안 가봤거든. 근데 거기가 원래 종교 여행 그 순례 성지. 성지 순례 순례에서 야, 또 나 닮아가니? 아, 네. 성지 순례인데 야 양반 거의 성지 순례인데 사실 그게 있어 지금 뭐 태극기 집회에서 막 이스라엘기도 막 나오고 하는데 그건 모르는 얘기야. 이스라엘이 그때 성경적인 이스라엘 그 여기 있어서 뭐 그런데 아무튼 이스라엘이 성지 순례긴 했는데요. 이스라엘은 그 뭐 종교를 떠나서 한 번쯤 가볼만해요. 이 중가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그 지역의 특색이 너무 개성 있어. 어떤 느낌이야? 아 일단 사해를 두고 뭐 얘기를 하자고 사해. 근데 그때 사해 바다에 들어갈 때 기온이 20도도 안 됐어. 근데 추울 것 같잖아. 당연히 춥죠. 안 추워? 왜? 웃기더라. 모르겠어. 나도 이유를 모르겠어. 그 너 기상 전문이잖아. 왜 그러냐 그거. 기온은 20도가 안 되는데 넌 막상 그 이렇게 옷을 벗고 수영복 입고 사해 바다 들어갔는데 안 추워. 아니 내가 뭐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그동안 기상 방송 많이 했잖아. 기상 내 전문 그 나와바리만. 야 근데 거기가 중동 지역이니까 뭐 주위에 이렇게 뭐 이제 중동 지역 거기 있잖아. 근데 딱 우리가 그냥 알기로는 건조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성기냐? 대륙 뭐야 그거? 건조한 건 사막기후예요 그냥. 아무튼 근데 안 춥더라고 20도인데. 근데 사해 체험도 뭐 해보신 분 알겠지만 너무너무 신기하고 붕 뜨잖아 또. 아 그거는 그거고 이스라엘이 나한테는 어떤 그 어떻게 표현 안 되는 어떤 인생의 영감을 줬어. 그장님 그러면 나한테 물어봐요. 그럼 앞으로 가고 싶은 데 어디냐고 물어봐. 그래 너 어딘데 너? 나 가고 싶은데? 응. 나 지금 제일 가고 싶은 데는 사실 저는 여행지보다도 크루즈를 많이 하고 싶어요. 크루즈? 그러니까 내 돈 주고 타보긴 했는데 실제로 한 번도 가보고 딱 너 스타일이다. 응. 움직이지 않고 짱 박혀서 그리고 기항지 가면은 기항지 관광 정도? 이 정도. 너 선장이 되지 그랬냐? 마도로스. 아이씨, 네. 그거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인데. 야, 그래, 나하고 비교해요. 근데 좀 누가 뭐래? 아무튼 야, 너 그런 거 하지 왜 그럼 뭐 이거 하냐? 나는 취미 일하고 취미생활이 달라. 아무튼 크루즈. 부장님은 뭐 가고 싶은 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나 여행 뭐 어떤 쪽으로? 여행지 뭐 가고 싶고. 아 여행지로? 아 있지, 난 있어. 나 진짜 너 그래 너 질문 진짜 좋아. 네가 안 물어봤으면 나 이 얘기를 안 할 뻔했다. 나는 진짜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뭐 나는 그 호텔 캘리포니아 이글즈 아직 호텔 캘리포니아를 들으면서 그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있지 거기를 좀 약간 올드한 약간 올드하면서 빈티지한 그 오픈카 있잖아. 그렇지. 완전 좋은 세단 말고
아니 그 어떤 그 있잖아. 쿠바에서 많이 보는 그래 거. 그래 그래 그런 거 저기 저기 아무튼 사진 찍는다 그런 차를 딱 오픈카를 타면서 그 그렇지. 이글즈의 호텔 캘리포니아를 들으면서 진짜 그렇지 석양이 있으면 더 좋고 햇빛 있어도 괜찮아 좀 뜨거워도 뭐 하든지 말든지 아 나 뜨거운 거 싫었다 그래서 호텔 캘리포니아를 들으면서 그 금문교를 한번 쫙 달려보는 게 내 그런 여행을 한번 해보는 게 진짜 내 인생에 한번 그거고 또 비슷한데 그 어떤 그 어떤 그 느낌은 비슷한데 그 다음에 또 내가 음악 그런 걸, 컨츄리 음악을 좋아해서, 그, 존 덴버의 그, 뭐지, 그, Take Me Home? 컨츄리, 아니, 컨츄리 로드 Take Me Home? 그걸 들으면서 어떤 그, 목가적인, 미국의 목가적인 어떤 다 국도를 쫙 한번 달려보는 거. 요것도 하고 싶고, 또 그 다음에, 새드 카페라는 음악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한번 그런 지역을. 부장님도? 나 그런 거 진짜 해보고 싶어. 그치. 그걸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작년에 캐나다 갔을 때 정보, 크루즈 정보를 하나 얻었는데, 이 캐나다 어떤 지역에 이렇게 강을 쫙, 운하 같은 강을 쫙 따면서, 그 요트 있지, 요트. 그 한, 가족 한 10인 정도? 많아야 10인 정도 탈 수 있는 요트 있어. 근데, 보기에는 럭셔리해 보여. 근데 가격이 엄청 싸. 엄청 싸. 진짜. 싸다고? 그 자기가 직접 운전도 시켜서 하면서 가족들이랑 그 안에 밥해 먹으면서 중간중간에 배 대놓고 아니, 내릴 수도 있어. 싸다고? 왜 엄청 싸? 우리 동네 요트 파는 데가 있거든. 아, 요트 대여지, 렌트인데. 어쨌든, 그게 우리 동네 있어요, 요트 파는 데가. 근데 그게, 그냥 무동력이잖아요, 그게 원래는. 근데 그래도 가격이 1억에서 2억 정도. 아, 요트를 구입하는, 아, 그 요트는 비싸지. 그야, 1억이면 싼 거야.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는 건 요트 여행이야. 럭셔리 요트인데 와. 너무 싸. 근데 그쪽은 또 요트 같은 게 잘 돼서 싼데, 그거 한 일주일 탁 하면서, 어? 가족들이랑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부장님, 갑자기 부장님 얘기 들으니까 나 또 하고 싶은 게 있다. 뭐. 크루즈긴 크루즈예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 인구가 적다 보니까 크루즈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나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일본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크루즈 인구가 거의 여행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 많이는 아니지만 하여간 많이 한 퍼센트지가 높은 수준이에요. 이제 우리도 그렇게 가. 아 그렇게 가죠. 여행 선진국에 뭐한데 아무튼 그게 약간 그 수준이. 그렇죠. 이제 소득 수준하고 그렇지, 같이 그렇지, 가는 게 비슷하게 가는 거야. 그런데. 사실 크루즈가 우리나라에서는 비싸다는 인식이 크잖아요. 근데 일본만 가더라도 하루에 한 5만원 돈 정도로 즐길 수 있는 크루즈가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한 100일 정도 돼. 야 근데 자 이거는 내가 참 내 얘기가 맞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그 한국인의 정서는 한 곳에 머물러 크루즈 타고 그런 성격은 솔직히 아니야. 아 그렇죠. 그건 내가 맞아. 봤을 때 그래. 근데 이게 변화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변화하고 있으니까. 그거, 저는 그래서 일정 수준 늘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몽골에 기만민족 이런 성질이 있어. 그래서 움직여야 돼. 부장님 근데 어떤 여행, 그러니까 모든 여행의 시초는 크루즈가 원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야. 원조야. 옛날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왔을 때. 그러니까 그거는 영국 애들 얘기야. 걔네들 얘기고 우리 한민족 있지. 우리 동이민족. 어떻게 배달의 민족은 사람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야 우리가 왜? 야 우리 배달. 야 우리나라 배달 문화가 왜 발전한 건데? 아니 그거 우리는 막 그냥 막 가는 거야. 그 옛날에 기마민족 그 본고. 막대 배달하고 왔다 갔다. 그래, 하고 그 그런 이게 거야. 있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그런 경향이 가능한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누가 그런 걸 좋아해? 아니지 젊었을 때이지만 나이 먹으면 이제 이게 돼 왜냐면 진짜라니까 이건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 패키지가 성공할 수도 있는 이유가 아 그죠? 이 기질 때문인 거야. 아니, 근데... 그래서 아니 크루즈는 한계가 있어. 아니 한계가 있어. 한민족에 내가 보고 싶다는데 뭐 전... 아, 그래 너같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당연히 그걸 추천한다기보다도 난 꼭 좀 긴 시간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크루즈를 그래 너같이 여유 있게 하는 사람도 물론 있는데 이제 전체적인 평균은 이제 그 우리나라 평균 얘기하지 마요. 그 저기랑은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그래. 내가 뭐 전문가 점점 바뀔 거다. 안 바뀐다니까 한계가 바뀐 있다니까. 거야. 아, 이제 자유여행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쓰는 할 줄 알았어. 야 너 나랑 만원빵 할래? 나중에 한 20년 뒤에 한번 합시다. 그래, 사람 아무튼, 계시면. 그래 알았어. 야 그리고 아무튼 그리고 저기 오늘은 이렇게 약간 뭐 주저리저리 썰을 풀었는데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저기 비행기 얘기 한번 해보자. 비행, 호텔 얘기도 나중에 한번 하고 비행기 이야기 한번 해보자. 너는 비행기 저기 좋은 거? 많이 타봤냐? 비행기 나만 타잖아. 야 너 제일 럭셔리한 거 타본 게 뭐야? 뭘 럭셔리한 게 뭐 있어요? 야 나는 카타르항공 나 체코 갈 때 카타르항공 탔거든? 그 어떤 딱 타자마자 느끼는 분위기가 확실히 돈 많은 나라긴 하더라. 그치 중동 캐리어가 돈이 많지. 이게 딱 어떤 그 분위기 자체가 야 다르더라. 그래서
카타라몽이 럭셔리한 분위기로서는 거의 뭐, 어우, 최고? 뭐, 난 그때 비즈니스도 탔거든? 근데 비즈니스를 내가 타서 그런 게 아니라 일반석도 다 돌아봤어. 내가 기내. 우리 예전에 그 영상 내가 이렇게 키로마키 뒤에 깐 게, 처음에 영상 깐 게 카타라몽 그건데, 야, 카타라몽이 진짜 어떤 분위기의 럭셔리함은 있더라. 근데, 그러면서 또 이제 뭐 미주 항공 있잖아. 우리 요런 항공사들. 미주. 요런 데는 또 너무 또 그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편안함이 또 있긴 있어. 장단점이 또 있어. 나는 깔끔한 비행기를 봤다고 하면은, 이번에 대한항공에서 프레드십으로 들어온 거 있죠? 난 그거 들어올 때 봤으니까. 그때 나, 언제? 나도 간 거 같은데. 안 갔어, 간 거야? 아무튼 안 갔어. 나만 갔어. 약간 좋은 비행기 와. 새 거니까. 아니, 새 거니까, 근데. 뭐 구성이나 이런 게 좀 편리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 거는 내 돈을 주고 가면 좀 아깝죠. 근데 제가 돈 있으면 뭐. 돈 있으면 근데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제가 이용한 거 중에서는 JL 잘 잘 일본 한 거 거기에 프리미엄 이코노미 괜찮았어요. 아 그래? 근데 그게 왜 그러니까 프리미엄 이코노미라고 해서 인치로 따지면 별로 넓진 않아. 야 근데 한국 일본 노선에 이코노미 프리미엄 이코노미 탈 이유 있냐? 있죠. 돈 내고? 응. 에이 뭐? 아 비즈니스는 막 모르겠어. 비즈니스 같은 거 아닌데. 아 근데 부장님 그 우리 그러니까 일본 여행 같은 경우 기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로감이 눈에 띄게 나. 근데 아, 그래? 이게 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봐 1.5배야. 그래, 한 시간인데. 아니, 1.5배니까. 가격이 1.5배니까. 그래? 그러면 너 또. 이게 왜, 이게 왜 좋냐면, 다른 건 넓다는 느낌은 잘 못 들어요. 근데, 이 발에 플라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래? 기댈 수 있어서, 좀 더 편하다. 사실, LCC 같은 걸 타면은, 빨리, 저가항공사, 저비용항공사를 타면은, 뭐, 버스 탄다고 생각하고서 할 수 있는데, 버스보다도 사실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야, 근데 뭐 단거리 가는데 그렇게 못 느끼겠던데. 부장님. 야, 근데 일본 항공 그 다리 그런 거 있는 거 딴 데도 있어. 아, 있어요. 있는데. 옛날에, 지금 없어졌는데, 인천, 터키 항공이 그 프리미어 리코미가 있었어. 프리미어 리코미. 아, 다지. 지금 다 하는데, 일단 내가 타본 것 중에서는 그런 게 지금은 있겠다. 없어, 터키 항공. 뭐, 없어졌는데, 그 좌석은 없었어. 없앤 기종으로 하는데, 아무튼 그게 좋아. 그래서 넌 뭐, 일본 항공이 제일 좋았다는 거냐? 아, 일본 항공에서 뭐 받았냐? 지나긴 해도, 받진 않았어요. 이제 내 담당도 아니야, 일본은. 그리고, 너는 그 저비용 항공사에서 뭐 타봤어? 탑진티. 야, 솔직히 얘기해서 저비용 항공사에서는 나는 저기, 저, 거의 나도 타봤는데, 진에어가 그나마 조금 낫더라. 인정. 조금 어떤 여러 가지, 같은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 조금 낫긴 하더라. 내가, 진에어 사실 뭐, 이렇게. 안 좋아하지. 싶진 않은데, 아무튼, 저기 좀 좋더라. 근데 진에어가 그 중에서 좀 낫죠.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나? 항공 뭐, 좀 뭐, 기억에 남는 항공 비행기 에피소드? 비니? 우리 일본 갔을 때 비즈니스 타고 같이 갔지. 야, 그 비즈니스야 그게. 아이고 그래도 앞자리지 뭐 그게 비즈니스냐. 앞자리라도. 그 뭐 아이고 비즈니스라고서 대한항공? 아니지 우리 아시아나 탔으니까. 아시아나였나? 아시아나였어. 그렇구나. 센다 있는 아시아나. 그렇지. 너 기내식은 어때? 기내식. 사실 아 기내식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데 기내식이 좀 짠 편이에요. 자. 당연히 짠 거야 그거. 아니, 너 몰라서 그래. 아니야. 일부러 짠 거야. 일부러 짠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알지. 그냥. 그거 때문이야 인마. 저기다 지금 단어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일부러 짜고 달게 하는 게 다 그 저 이유가 있는 거야. 아, 이유가 있죠. 이제 야 우리 비행기가 높이 뜨잖아요. 그래 그거 기압. 높이 뜨면 이게 기압이 세지니까. 그래. 미각을 느끼기가 둔해지지. 둔해지기 때문에. 때문에 일부러 한 거야. 사실 맛있는 기내식을 먹기가 쉽진 않아요. 야 근데 이게 내가 진짜 입맛이 변해서 나이 먹어서 입맛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첫 비행기를 탄 게 1994년인가 5년인가 그래. 러시아 갈 때. 그렇지. 러시아 갈 때 탔는데 그때 대한항공이 갔었어. 근데 그때는 내가 어려서가 아니라 그때는 진짜 기내식이 맛있었다. 그래? 근데 아니 진짜. 그리고 구성이 내가 정확히 기억해. 구성도 달라. 지금은 조금 그때에 비해서 진짜 내가 입맛이 변한 게 아니라 나이 먹어서 입맛 변한 게 아니라 사실 그때만큼은 맛이 없는 것 같아. 부장님 근데 기내식 중에 최고는 뭐니 뭐니 해도 컵라면이 쉬운 거 같아. 아 컵라면 그치. LCC 그렇죠. 저비용에 첫날 성공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냄새야. 냄새 때문에는 냄새. 냄새는 옆에서 먹으면 이게 저기 옆자리 뒷자리 앞자리 막 다 먹고 싶어갖고 냄새. 냄새 마케팅이라고 그렇죠. 아우
아, 진짜 왜 저렴해, 뭐. 나, 어. 나 연로나 배웠다. 야. 홍보학도 배웠어. 야. 나 잘해. 야, 냄새 마케팅이라는 걸 하면 돼. 냄새 마케팅. 그래서, 그치? 그런 냄새 마케팅으로, 기내식 최고의 음식은, 컵라면. 컵라면인데, 너 기내식으로 떡볶이 먹어봤냐? 안 먹어봤어. 난 먹어봤잖아. 그게, 자랑질 하지 말고 빨리 정리할 생각해요. 얼마나 보인다. 정말 기억 안 나는데, 떡볶이가 좀 있더라고. 어, 막, 맛있다. 나왔고. 야, 또 기내식 중에서도, 기코 기내식이 아닌데, 기내에서 주는 간식 맛있는 게 몇 개 있어. 맛있어. 대한항공에서는 뭔지 알아? 너 그 땅콩. 그 땅콩 있잖아. 땅콩이야. 완전 땅콩 말고 그거 있잖아. 그 땅콩 있잖아. 알아? 그거랑, 그리고. 부장님, 그거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어. 아, 그건 사건이고. 아니, 대한항공에서 뭐 있어. 근데 정확한 있는 아니, 그거랑. 온 국민 다 알고 있다고. 대한항공에서 그 음료 있는데. 그 음료 뭐지? 나 가, 아, 뭐지? 그 있잖아. 이렇게 막 섞어진 과일 음료 있잖아. 그 있어. 대한항공에만 있는 거. 그것도 맛있고. 아, 그래요? 저기 또 에어 캐나다를 타잖아. 캐나다 갈 때 이거 알아도 에어 캐나다 혹시 탈 일 있으면 에어 캐나다. 물론 캐나다에서 팔어. 그 캐나다 드라이라고 이게 그 탄산음료인데 이렇게 좀 그것도 맛있고. 부장님 근데 아 잠깐만. 그리고 아니, 영국 항공은 또 팝콘이 맛있어.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딱 하나씩. 부장님 야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올 때 OS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OS는 뭐냐? OS. 아, OES 초코파이 같은 거. 그래서 환장하지 그런 거. 그게 진짜 초코파이보다 더 인기가 좋아. 그렇지. 그 외국에 웬만한 지금 아, 풀캐리어 항공사에서 풀캐리어 말고 대형사에 지금 대형사 알고 싶어. 다 몰라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그걸 하나씩 주더라고. 다 모든 아 OES. OES. 그렇구나. 우리는 쳐다도 안 보는데. 뭘 쳐다도 안 봐. 난 완전 환장하는데. 아 그래요. 뭐 잘못 합니다. 잘못 먹으면 살쪄야. 그래서 내가 아 OES가 또 그렇구나. 한국 사람들 안 주는데 OES 잘. 그냥 올 때만 줘요. 아 외국 때는 안 주고. 아 외국에서 한국 올 때. 한국 올 때. 아. 그리고 이제 들어올 때 그게 하나씩 나오지. OES. 야 그러면 야 만약에 너가 항공사 직원이면. 그런 기내식, 그러니까 기내식이 아니라 그런 OS나 뭐 이런 땅콩 뭐 이런 것처럼 간식으로 뭐가 좀 더 그럼 기발한 좀 뭐 야 이런 거 하나 줬으면 좋겠네 이런 거 아, 야 그거 어떠냐 꾸이꾸이 꾸이꾸이 그 있잖아 쥐고 말린 거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게 어감상 별로 안 좋아해 아니 어감이 아니라 냄새 때문에 냄새도 별로 안 그러니까 이게 동양권에서는 이제 생선 살을 다져서 먹는 거가 보편적이잖아요. 근데 그치. 이쪽에 가면은 말 그대로 피쉬 케이크야. 완전 이상하지. 이상하지. 꾸리꾸리할까? 우리 그 방송 같은 데서 보면 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데 보면은 오뎅 잘 안 먹더라. 오뎅을 그러니까 이게 피쉬 케이크라는 건 거부감 느끼더라. 근데 이름을 잘못 표현해서 무슨 피쉬 케이크야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오뎅이라고 하면 돼요. 그냥 오뎅이라고 하면 무슨 피쉬 케이크라고 하냐? 그치? 난 그거 좀 이상하더라. 그러니까 웃기잖아. 내가 생각해도 아니 어묵 말고 그냥 피쉬 케이크라고 하면 저 피쉬 케이크 그거 뭐지? 뭐지라는... 이게 어울 딱 떠올리는 게 생선을 이렇게 케이크처럼 싸. 이게 아니야. 아, 피쉬 케이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수시. 수시 말대로 수시. 그래 수시로 그냥 하면 돼. 그래 너 말 잘했어. 그래. 라면도. 그 라면. 네. 라면 하면 그렇지 일본 애들처럼 수시지 뭐. 그렇게 사용할 필요. 그리고 오뎅 하면 되지 아니면 덴뿌라든지 저기요. 덴뿌라. 에이. 그래서 야, 정리 좀 합시다 우리. 덴뿌라이면 오뎅. 빨리 정리해요. 세 가지 얘기가 있는데 무슨 그걸로 피쉬. 아니 근데 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간식 같은 것도. 그 나라에 맞는 간식을 그렇지. 주는 게 그렇지. 그 나라에 대한 추억, 그러니까 추억이 남잖아. 그렇지, 나 그렇지. 한국사 가서 땅콩 먹었다. 나 뭐 그 독일 가는데 구미 그 젤리 먹었다. 그렇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야, 한국도 한국 항공사들도 그런 간식으로 그죠? 좀 뭐 이렇게 약과 좋다. 야, 약과 이렇게 해서 조금만씩 약간 퍽퍽할 수도 있는데 약과나 너 있잖아 그 저기 약 그 한과 그런 거 이렇게 해갖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세계화되고 그게 세계화되는 거야 우리 여행을 통해 그렇죠? 항공사들은 야 씨 외국에서 야 무슨 뭐 저기 자기 내국 김치 스테이크 말도 안 되는 거 김치 스테이크 아이, 김치 냄새나게 발효는 말고 그런 거 말고 좋잖아 말이 그런 거지 어쨌든 그치 야야 생각해보니까 그런 항과나 약과 그치 그다음에 식혜는 이제 캔으로 되긴 했지만 꼭 캔은 아니라도 식혜 식혜나 아니면 가라만든 배 이런 거 있어 그래 가라만든 배인데 야 배는 또 사람들이 좀 아무튼 괜찮아 인식이 그런데 꼭 글로벌에 그게 맞추면 어쩔 것 같아 우리나라 기준에 맞추면 입맛 좋았더라 아, 항공사 여러분들 이거 한번 난 진짜 이런 거 고민해봤어 고민해서 한식 한국 딱 세계화 김치는 세계화 안 돼 양광 아니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요 채식 야 김치는 뭐냐면 아 우리 이 얘기는 하지 맙시다 외국으로 치면 아이, 뭐냐면 아 양광 들어봐 외국으로 치면 샐러드야 그치? 아 근데 부장님 밥도 외국 가면 샐러드 취급받아요
그래. 그런 게 있어. 그런 문화적 차이가 있으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해요. 아니, 우리가 오늘 못할 얘기가 어딨어. 아, 그래? 자, 아, 아무튼. 그럴까봐 그러지. 어, 아니, 이건 뭐 길든 말든 뭐. 어, 볼려면 보고 말려면 말고. 어,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뭐 주저리주저리 우리가 여행기자로 사는 법으로 출발했는데. 프리토크. 마무리는 또 이상하게. 또 어떻게 메뉴로. 네, 근데 부장님, 우리 처음에 우리 방송을 기획했을 때 너무 이제 전형화 되지 말고 우리 평소에 하던 대로 하자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 근데 오늘이. 변질됐어, 우리가. 아, 근데 오늘이 전체 방송 중에서도 제일 활기가 뜨고. 아, 그래? 그치. 아니, 그래도 기본 뼈대는 있어야 되니까. 뼈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뭐 주저주저리 우리가 그 여행기자로 사는 법, 뭐 이런 걸, 어, 이런 걸 얘기하다가 또 뭐 한식 메뉴, 기내 메뉴로 뭐 3,000포로 빠졌는데. 아니요? 좋아. 어, 3,000포 빠졌는데. 아무튼 뭐 저희가 또 다음 방송에는 또 이렇게 기존 코너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뭐 저희에게 좀 그 많은 관심과 구독, 어,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좋아요는 그냥 뭐 하루에 몇 번씩 눌러주세요. 그다음에 뭐 친구분들한테 막 계속 눌러라고. 아니야, 계속 누르면 안 돼. 눌렀다 하면은 없어지는 거야. 어, 어, 아, 맞아, 맞아. 없어. 아, 맞아, 맞아. 한 번만 눌러주시는 걸로 좀 하고.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양광 이부장의 저 여행 중계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